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이제 다시 시즌? 비시즌? 어쨌든 겨울이 이제 끝나버렸으니까 점점 날도 풀려지고 되게 날씨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제 봄이 왔으니까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해야겠다고 싶어서 하나씩 하나씩 운동은 시작을 하고 있고 먹는 것도 점점 조금 줄여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제일 큰 문제는 요즘 들어서 원래 야식 잘안 먹는데 야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식이라든지 그리고 좀 기름진 거, 밀가루 이런 거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먹기 전에 그리고 먹은 후에 좀 죄책감이라도 덜어볼까 제가 이전부터 꾸준히 먹고 왔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번에 드디어 제가 이 분홍이하고 초록이가 시즌4까지 나왔어요. 저는 이 제품 시즌1부터 먹어봤었거든요. 사실 그때 시즌1 때는 협찬을 받아서 먹었었고 그 뒤에 시즌2랑 시즌3는 제품이 좋아서 그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GRM 제품 자체가 워낙 이제 유명하기도 하고 저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밀크시슬도 여기 제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워낙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믿고 먹을 수 있어서 요즘에 이거 꼭 챙겨 먹고 있긴 한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GRM 모델이 오연서 씨더라고요. 진짜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배우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배우 오연서 씨도 이거를 좀 애용하고 있는 만큼 연예인들도 요즘에 이런 거 다이어트 보조제 되게 많이 도움받잖아요. 사실 진짜 보여지는 직업인 만큼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걸 먹는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이번 시즌4 제품은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이전보다 뭐가 많이 달라졌는지, 그거를 제가 직접 체험해 보려고 10일 동안 실제로 먹어보고 제가 비교를 했어요. 물론 매일매일 이렇게 인바디, 눈바디를 찍을 순 없지만, 제가 처음에 먹기 전에 찍었던 사진하고, 그리고 10일째 됐었을 때, 그때하고, 아무래도 이게 눈으로 봤었을 때 제일 티가 많이 나니까 조금 눈으로 볼수 있게 영상을 좀 준비하긴 했거든요. 운동할 거예요. 운동 가야지. 오늘도 야식을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오늘은 육회 먹을 거예요. 사실 육회가 살이 별로 안 찌긴 해서 주문하긴 했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비빔밥이 있죠. 내건 아니고 나는 이것만 먹어야지.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열심히 먹고 있는 요 초록이와 분홍이. 이게 지금 시즌4까지 나왔더라고요. 다이어트 기능성으로 제가 진짜 원 때부터 먹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먹고 나서 이거 먹자. 먹기 전에 이거 먹자.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이거 때문에 살이 요즘에 별로 안 쪄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시즌4를 먹게 됐답니다. 야식을 먹기 전에 야식 먹기 전에 눈을 먹어야지. 진짜 꼭 먹기 전에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먹고 나서 또 초록이 먹고. 자, 가르시니아 성분도 들어가 있고 생각보다 많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적이고 그리고 살이 생각보다 이걸 먹으니까 별로 안 찌는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야식 괜히 많이 먹는 거. 오늘도 운동 갑니다. 실제로 딱 치수 자체를 재본 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좀 많이 빠진 편? 그리고 이제 옆에서 봤었을 때 약간 복근도 살짝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식단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살안 찌는 그런 것들 위주로 먹으면서도 저걸 먹으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라면을 먹을 거니까 분홍이를 먹어야죠. 그리고 제품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분홍이 그리고 시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정말 쉽게 3분 2초로 기억을 하면 된대요. 그래서 이거는 3개. 3개? 그리고 이거는 2개.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양이 이거는 3정, 그리고 얘는 2정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먹기 전에 먹는 거다 보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 먹으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점심, 저녁에 먹고 나서 먹으면 된대요. 주로 요즘엔 아침을 잘 안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 이제 4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기존 것처럼 동일하게 식약처 인증받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면은 되고 아무래도 이제 분홍이 같은 경우에는 HCA라고 하는 성분이 탄수화물이 이제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좀 막아준다고 해요. 그래서 꼭 뭐 밀가루 같은 거 먹기 전에 꼭 먹어야 되고 그래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먹고 나서는 이제 이 초록에 들어가 있는 그 카테킨 성분이 또 체지방에 또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꼭 같이 먹어야 돼요. 얘네들은 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분도 들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10일 정도 먹었었을 때 살이 빠지는 느낌보다는 뭐랄까 내가 먹었던 거 치고는 그대로 유지된 느낌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는 것만 같이 줄이면서 얘네들 먹으면은 되게 살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이어트 시작 단계이기는 한데 좀 본격적으로 시작에 들어가면은 다른 거를 조금 좀 줄이면서 이거 먹으면 되게 효과를 많이 볼 것 같거든요. 나중에 좀 제대로 다이어트 할 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영상을 또 찍어서 제가 그때 또 리뷰를 한번 더 하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